한국에서는 오늘 지난 그 열렸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상 기자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그 백은종 대표, 초심 백은종 대표께서 토요일에 단식을 이제 끝내셨죠. 열흘이었습니까? 네, 열흘 만에 단식을 잡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병원에 가 계신가요? 네.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이시고요. 네.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네. 네, 저희 서울의 소리 채널로 두 번의 방송을 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건강은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워낙 간골이셔서 네. 네. 어제도 이제 뭐 그 이제 초신님께서 그 단식을 했던 어떤 그런 메시지라든가 네.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이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그런 걸 호소하셨던 네.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그 백은종 대표께서 단식 농성을 열을 하면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네. 국회에서 21명의 의원들이 천막 농성입니까? 그걸 시작했다. 그렇죠. 네,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박예술 기자. 네. 그 촛불 집회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땠어요? 젊은 세대로서 촛불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나왔대요. 네, 이번에 저도 놀랐던 진짜 게 진짜 네. 20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저 친구도 왔습니다. 아, 친구도 봤어요? 네, 친구도 와서 저에게 네. 커피를 사주면서 고생한다고 네. 더 열심히 하라고 네. 박예술 파이팅! 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도 우리 저 우리 세대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여성 옛날 같이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했던 여성 동지들도 막 나와갖고 그냥. 네. 그래. 그리고 또 그 특이했던 거는 초신님을 뵈러 90세가 넘은 할머님께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초신님께서 그 할머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령층이 네. 나오셨다. 나왔다. 예. 저는 놀랐던 게 네. 유아차를 끌고 굉장히 임산부이신데도 행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또 아이 한 9살 된 친구인데요. 퇴진하라를 굉장히 크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퇴진하라. 열심히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외치니 꼬마야 이랬더니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한번 자극이 됐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때 대학생들이 나왔던 것도 이렇게 네. 자기들이 살아갈 나라거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용인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청소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광화문이었죠. 그분들이 결국 살아갈 나라거든요. 네. 이게 아주 태화하고 희한한 나라로 변절한 부분에 대해서 나서 외쳤다. 네. 자 먼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전 집회는 4시부터 시작됐고요. 예, 예. 집회 끝까지가 한 7시 15분 정도까지 계속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인파가 40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사진 자료 예. 화면 확인해 보실게요. 대단합니다. 이게 예. 아마 경향신문에 보도된 사진일 거예요. 경찰 추산은 2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요. 저 인원이 어떻게 2만 5천 명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2만 5천 명인가요? 대단하네. 네,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시면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주최 측이 4차선 도로까지만 개방을 했었다가 네. 인파가 너무 많아지면서 경찰이 결국 8차선 도로 전체를 개방해준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것은 촛불 집회 이제 2호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숭례문부터 네, 시청역까지 꽉 찼습니다. 모든 인파가. 주최 측 추산으로는 한 40만 정도 예상을 네, 하고요. YTN도 40만이라고 네, 40만 정도 보도했습니다. YTN도 네. 예, 40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안에 계시던 분들, 시민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적어도 한 50만 정도는 될 맞아요.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50만이 모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 연구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우리 나라이고 네. 그리고 이 사실상 우리 예전 그 정부 뭐 박근혜 때라든가 네. 이명박 때보다 더 심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집회가 12월 16일입니까? 17일입니까? 17일입니다. 17일. 그때는 100만이 진짜 모여야 할 텐데. 이제 네. 아마 그날도 김민웅 그 교수가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네, 원탁시국회의를 네. 제안하시면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1야당뿐만 아니라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 많은 이제 진보 야당들,
그리고 또한 시민분들, 윤석열 퇴진을 위한 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범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를 정당도, 회의로 열자. 정당도 중요하지만 민중운동 단체들이 많이 결합할 네. 것 같아요. 민노총이라든가 네, 네, 또 네. 이제 농민 단체 네. 그리고 진보 단체들. 그때 우리 박서훈 대표께서 나와서 한번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 아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도 앞으로 이런 민중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을 한번 좀 모셔서 네. 얘기를 좀 듣는 거로 전교조라든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주도 이 촛불 집회가 상당히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이제 1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날 또 중고생 촛불 시민연대가 광화문에서 예, 그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예, 예. 이날도 똑같이 정가원 목사가 주사파 척결 집회를 그 옆에서 열었습니다. 학생들 옆에서. 네. 네. 그래서 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빨갱이. 학생들한테? 네. 집회에 참여하는 참여 시민분들, 시민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정가원 목사의 광신도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빨갱이, 예. 너희들이 주사파다. 선동당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주체사상 말이죠.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주체사상 그 학교 도서관에서 다 빌려볼 수 있어요. 주체사상 원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북한 학과 학생들은 다 봅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다 수업합니다. 그거. 네, 맞습니다. 북한 학과라든가 관련 정치학과 관련돼서요.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고 주체사상 관련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사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학문에 이게 민주화 과정의 성과인데 다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고3 학생인 장인홍 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학생 대표를 맡았던 친구의 발언이 또 굉장히 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대놓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단체가 진행하는 촛불 중고생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거짓 성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아도 그랬어요? 네.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대변인 되던 이상해졌어. 하여튼. 예. 그것은 대체 얼마나 구시대적 말입니까? 그들에게 꼰대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네. 그들에게는 학생들이 아무 소리 못한 채 꼼짝없이 살아야 했던 네. 군부 독재 조건을 꿈꾼다는 의미로 네. 적폐라는 호칭을 허락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누구죠? 그 뱃노래 부르신 분 누구예요? 백금열 선생님. 아, 너무 네.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또 화제였습니다. 아주 사람들 신나갖고 일어나서 막 그냥 네. 초심님도 단식 중이 11일차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다가 백금열 선생님 뱃노래를 들으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신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행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그 남녀노소 뭐 세대 상관없이 뱃노래 나오니까 일어나서 막 흥겹게 노래 부르고 말이죠. 네. 그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저는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다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거의 두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보통 일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4시부터 사전 집회를 진행하고 본 집회가 보통 6시 반에 행진이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조금 이제 많은 발언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3, 40분 정도 미뤄졌는데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시민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박근혜 탄핵 그 집회 때도 그 네. 겨울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앉아 계시고 다 그랬었잖아요. 좀 앉아 있다가 좀 일어나서 좀 환호도 하고 또 앉았다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에서 그런 좀 세밀한 부분들, 그 이제 대중들이 모인 거니까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집회 나와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죠? 네. 어떻게 외치고 그 왜 나왔겠어 그분들이 못 참으니까 나왔거든. 그렇죠. 도저히 못 참겠어. 네. 이걸 못 보겠거든.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이거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이고 공감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안진걸 소장님 나오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안 변해서 꼭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가 주최했던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에도 힘들게 하죠, 참여했었는데요. 배고래지면서 지나면서 봤는데 응? 네. 변희재 대표 진짜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기 숭례문 보시면 네. 저기 지금 지난번 집회와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은 숭례문을 등지고 예. 시청역에서 정면으로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숭례문을 정면으로 시청을 등지고 있는 네. 집회 상황인데요. 저기 숭례문 옆에 신한은행 옆에서 이제 본격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여기 채팅방에도 백금윤 선생님
너무 좋았다고 뱃노래 신났어요. 네. 네.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날 아, 네, 하이라이트로 지금 준비된 게 있는데 아, 네. 예, 한번 틀어주시죠. 네. 뱃노래 나올 때구나. 네. 네. 시민분들께서 질서정연하게 와, 끝까지 틀림도 없잖아. 네. 어, 끊었네.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주 네. 길게, 아주 길게 하시지. 아, 보고 싶은데 왜 우리가 참여했던 네, 거니까. 네. 그렇죠. 어? 박예슬 기자 좀 안 나오나요? 박예슬 기자 모습도 없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네, 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많은 시민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어, 했고요. 어. 가장 인상 깊었 이것은 김맹구 이제 국장님과 아,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사회를 보시던. 거기 사회 보던 네. 김맹구 국장님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김맹구 국장님께 언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될 거라고 예측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내일이라고 당장. 이 정도 인포하면 내일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진짜, 대구에서 올라오신 네. 시민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셨는데요. 아, 전국에서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 얘기도 전국,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창원 마산의 차를 타고 오셨다. 대구에서요? 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 이제 대구 주최 촛불행동 네.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1차 집회 때는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연락이 왔었는데 네. 2차 집회에는 가장 인상적인 게 그 인원의 4배인 120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도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느낀 게 저는 이제 그 집 행진하다가 꼭 그 앞에 가면 어디죠? 세브란스 병원인가? 네, 연세 세브란스. 네. 거기 가면 꼭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지난번 그 10월 22일 날 집회는 거의 갔다 나오니까 후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갔다 나오니까 후미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저희 이명수 기자가 그날 이제 그 서울역에 있는 그 고가다리 위에 네.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선두부터 후미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남대문 숭례문 빠져나가는데 도로가 좁아 작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늦춰지는 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8차선 도로 가면 안 되나? 아 그건 아마 경찰들이 아, 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네. 허가 내줬나 하여튼간에. 그리고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저 뭐죠? 끝까지 좀 가서 원래는 이제 저도 그 기대하고 갔거든. 저 집무실 가고 에어 싸서 소리 지르고 말이야. 말이야. 그 이걸 갔는데 그게 좀 뒤에 간 분들은 그냥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저도 조금 그 점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후미에서 네. 촬영을 이제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네. 저희는 집회 끝나고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시민분들이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용산 집무실을 에워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효를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하고 그게 남산에 하는데. 그냥 뻥뻥 울려왔고 네. 말이야. 한남동 관주에서 잠 못 자게 만들어야 되는 그건데. 그런데 행진이 중간에 앞에 선두가 도착하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는 바람에 후미에 있으신 분들로 도착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시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의견도 네, 주셨습니다. 그 제가 끝까지 남아서 삼각지역에 이제 그 시민분들이 내려가시면서 저는 많이 보고 있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야, 벌써 끝난 거야? 뭐야?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난 이제 조국 집회 때 서초동에서 한 거. 서초동에서 예. 했다가 여의도로 옮긴 이유인데 그때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그 인원이 전부 다 그 여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사 네, 앞까지 네. 다 행진을 해서 와서 그 국민의힘 당사를 완전히 에워싼 상태에서 예, 그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그 급한 경찰이 너무 당황해서 거기를 다 에워싸고 막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막 그 관리인들이 막 그 물론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을 거지만 셔터를 네, 셔터를 내리고 그렇죠. 건물에 불을 다 꺼버리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떤 것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 분노를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삼각지에도 보니까는 그 경찰들이 철통방어를 하더라. 겁먹었어. 에워싼다 그러니까. 네. 겁 좀 줘야 되거든. 삼각지역 인근에서 그 신자유연대가 집회를 열고 있어서 그 도로를 또 경찰들이 굉장히 아니 그래서 막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후미에 갔는데 네. 보니까
품에 가니까 그 뭐 시포창가 그 리더 하시는 젊은이 여기서 이제 정리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죠? 김상진 그 네. 그쪽 신자유연대인가 뭐 신났어 거기서 우리가 이겼다 네.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도.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 인원이 다 가지 그렇죠. 않고 거기서 뭔가 구호를 외치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소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 묻힐 것이고 그런 거를 되게 두려워했을 텐데 좀 너무 빨리 끝내자. 그래서 원래 녹사평 한쪽은 녹사평 한쪽은 신용산역 이렇게 역사를 네. 그렇죠. 했는데 그 네. 경찰이 안 된다 그랬는데 법원에 그 소송을 해서 신청해서 인용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법원에서 하란 얘기거든. 근데 그걸 안 한 건 상당히 두고두고 아쉽다. 네. 다음 집회 때는 시민분들이 용산 집무실을 둘러싸고 한번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를 다 같이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저건 어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날 그 민영배 의원까지 포함해서 7명이 나왔죠? 네, 7명. 전에는 김용민 의원 한 사람만 나왔었는데. 네. 아, 민영배 의원은 두 번째야. 네. 황운하 의원도 두 번째.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다른 의원들까지 다 나와서 반가웠죠? 아, 민주당도 좀 움직이는구나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이 참여를 해서 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안민석 의원과 유정주 의원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 이제 물리쳐야 된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민영배 의원은 좀 간단하게 짧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민석 의원하고 특히 유정주 의원 저는 그분 처음 뵈는데 아유, 길게 해갖고 말이야. 마이크도 음향도 이게 웅웅 울리더라고 뒤에서는. 그래갖고 무슨 소리 하나. 일부 시민분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 뭐라고요? 시민들이 만들어준 촛불 정권으로 민주당은 네. 또 한 번 정권을 취득하고 나서 결국 네. 실패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우리 시민들이 바닥에서 촛불을 들고 외치는 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나와서 발언만 하면 뭐하냐라고 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그건 역사적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4.19 혁명 때 그 젊은이들이 183명인가가 희생당했죠. 근데 그 다음에 들어선 민주당 정권이 무능하고 말이죠. 또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해왔고 싹 모면해왔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또 87년 6월 항쟁 때도 실제로 그냥 8인 회담인가 해왔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만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 선거만 빨리 땡기고 지난번 촛불 때도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는데 이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희생하고 그리고 뭐 피까지 흘리는데 그 공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거 숟가락만 얻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나와서 용기 있게 진짜 그 뭐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기대도 하는데 앞으로 더 국민과 함께 싸워주길 네. 말이죠 예. 국회의원들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분들이 너무... 앞에 서야 돼요 행진할 때 앞에 네. 서야 돼요 플래카드 딱 들고 이 우리 저 지도부들하고 같이 앞에 서서 딱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안 서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중간 중간에 있어. 이번 집회 행진 때는 네. 앞에 섰습니다. 아, 네. 섰어요. 못 봤어요. 뒤에 있어갖고. 아 그래요. 이거 반가운 얘기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나갔던 촛불 시민들이 박수 친 거는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가웠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자, 고 정도 할까요? 집회 얘기는요? 할 얘기가 오늘 많으시죠? 박예수 기자? 네.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 박예수 기자 하기 전에 우리 김병선 기자께서 청구 관련 부분들을 좀 청구 판결문도 입수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네. 판결문이 네. 어저께 그 스트레이트에 이제 방영된 그런 부분인데. 네, 네. 청구이 그 이제 그 간통죄로 네, 그 판결문이 나왔었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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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그 판결문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예. 네. 예, 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구속이 2010년도에 됐었고요.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네. 이제 5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다시 무죄로 돌아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운이 좋으시네. 예, 어제 방송이 됐는데. 네. 어제 그 천공의 방송을 보면서 저는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그 숫자 5자에 이렇게 많이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자기 전화번호도 그렇고 자동차 뭐 윤석열 그는 저기 선거 시절에 사용하던 자동차도 이제 뒷자리가 5자였고요. 아, 그 박근혜 때 최순실이 오방색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5자에 이제 그 집착했다라고 하면은 이 천공인 이제 본명이 이병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그 천자에 이렇게 굉장히 집착을 하나 봐요. 자동차번호도 천으로 들어가고. 전화번호도 천번이고요. 예. 또 천자를 또 집착하는가 하면 또 이 사람은 300이란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영상을, 강연 영상을 300개만 보면 뭐 꿈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한테도 네. 자기 영상을 300개를 보면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측에서 이제 거부를 했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 MBC 그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네. 동영상 갑자기 끊어졌었어요. 왜 그랬던 겁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라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 나중에 새벽에 복구가 됐죠. 예,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뭐 구글 쪽에 문제 있을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구글에서 예. 아마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겠죠. 관련된 사람들 거기 나왔던 뭐 기업인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연예인들부터 네. 해서 네. 누구라고 뭐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김은국이도 나왔었죠. 예, 김은국도 나왔고 뭐 이모 씨 뭐 엄모 씨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 측에서도 물론 악바에 갔을 것 같고 사방에서 아마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잠깐 내렸다가 뭐 MBC 내부에서 서로 이제 조용해진 다음에 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공개로 돌리지 않고 MBC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좀 멍청이 예. 당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도했던 내용하고 잘 싸우는 거예요 아주. 예, 두 번째 다시 열었을 때 뭐가 좀 삭제된 부분이 있나 다시 살펴봤는데 삭제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냥 100% 자기네가 보도한 그대로 네. 다시 이제 공개로 돌린 그런 상황. 저는 그거 보면서 MBC가 제대로 싸우는구나. 네. 저렇게 제대로 싸워야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죠. 네. 이번에 계속 윤 정부가 MBC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도끼를 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를 못 건드린다고. 네. 네? 원래 검찰 이런 쪽에서 강한 놈한테는 못 덤비거든. 약한 사람만 이렇게 하지. 피자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시회 갔다 왔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박예수 기자가. 네, 아트만두 예. 작가님의 이색 기전과 네. 또 이호 작가님, 촛불 작가님들이 함께 이색 휘전을 여셨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색 기전과 이색 휘전은요? 네, 의미가 발음을 하면 그냥 다 이색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제가 보니까 풍자를 비슷하게 네. 연출하시느라고 우리 네.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처음에 아트만두님. 아트만두의 네. 아트만두 거 좀 보여주세요. 예. 이색 기이전인데요. 네. 귀 이자에 달을 이 기묘하고 야릇하다. 아, 기묘하고 야릇하다. 네. 그리고 귀 이에 막힐 새 귀가 먹고 기특할 기에 달을 이 기묘하고 아트만두 야릇하다. 아트만두 분은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상 네. 그죠? 예. 선제 풍자 네. 작가로 캐리커처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네. 이 오늘까지 전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네. 주시고 또 재미삼아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좀 보여주세요. 전시회 거. 네. 준비 안 돼 있나요? 원고에 다 나와 있네.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죠. 저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네. 한덕수 총리가 보이시죠? 한덕수 총리? 신문줄 가려. 아, 자기 뉴스만 보고 네. 안다고 그러고. 눈과 돋보기. 신문을 봐야 아시는 분이죠. 아~ 여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아트만두님 예. 작품에는 보시면 김건희 여사 이마에 지금 까만색 숱이 있고요. 그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눈 반 정도 이렇게 감은 게 그래요? 술에 취한 모습을 풍자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도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네. 인사동 네. 나무화랑에서 진행이 나무아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까지 이색 기이전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많은 네. 시민분들의 또 참여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좀 자료화면이 좀 준비가 네. 소홀한 것 같은데요. 또 그 아트만드 가서 그 인터뷰도 많이 하셨죠? 네, 그건 뭐라 그러세요? 인터뷰 많이 했었는데요. 왜 이런 걸 예, 그랬다고 지금 그래. 사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좀, 네. 이거 여기 뭐예요? 보면 레고랜드 사태. 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저기 보이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박영수 전. 박영수 특검? 특검하셨던 분. 그래, 저 표현이 우리 네. 사이에 비밀은 없다. 네. 해서 나는 형들이 10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수가. 작가님 이걸 화면에 좀 띄워줘 보세요. 뒤에 있으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는 니처가 22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저분은 누구실까요, 과연? 저 위에 계신 분. 바로 정대택 선생님을. 네. 표현해 주신 겁니다. I remember you라고 써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옆에는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 네, 이후에 예, 촬영된 사진이고요. 네. 저 위에는 누구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 위에 저 보이질 않거든요. 저 위에. 좀 파. 한번 화면. 정면에다 못 띄우는 모양이에요. 저게 부산 그 국회의원 같은데 조경태 네. 조경태.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품마다 또 디테일한 면이 숨어 있고 작품마다 표현하고 싶었던 사건을 다 대입해서 표현을 되게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색. 기전. 기이. 발음 빨리 하면 이색기전. 네, 이색기이전. 네, 네. 발음 정확히 합니다. 이색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색기이전입니다. 네, 이분이 그럼 책도 냈죠? 서적? 네. 그 제목이 뭐죠? 목표는 방구다. 방구다고? 방구가 네. 무슨 뜻입니까? 방구가 무슨 뜻이실 것 같으세요? 끼는 방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방구만 낀다고 그런 게 7시간 녹취록에 나오죠? 그 표현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께서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 아트만드 작가의 요거는 이제 우리 박예술 기자의 톡톡톡이요, 그죠? 네. 톡톡에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생각이죠? 네, 한번 인터뷰 저희가 했던 영상과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작품들을 촬영했던 영상이 언제 합니까, 있어서 그거? 지금 이번 주 내로 빠르게 편집을 해서 톡톡에서 한번 편집하는 분이잖아요. 안 해주나요? 요즘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갔다 오셨죠. 그 얘기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지난 금요일날 갔다 왔고요. 네. 이색 휘전이라고 합니다. 이색 휘전 이건 또 네. 다른. 이호 작가님, 박용현 작가님, 유종석 작가님. 세 분이 하신 거예요? 네, 세 분이 함께 오셨는데요. 이호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신 네. 정치권 분들도 많이 알고 그런 네, 것 같은데. 이호 작가님께서 여신 집회 이게 사진전이었는데 네. 이색 휘전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왜요? 이 새끼는 달을 이에 빛날 색, 아름다울 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 빛나는 색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추미애 대표도 있네. 네, 추미애 대표가 경선 시절에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사진도 있고요. 정치 칼라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구나. 네. 이분 누구죠? 이분은 아마 작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호 작가님 실물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호 작가님. 네, 오른쪽에 이호 작가님. 왼쪽 분은 누구신가? 예, 하여튼 네. 잘 아는 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고요. 네. 이색 휘전은 보니까 네. 많은 인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인물들에 담긴 표정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작가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점은 눈동자를 보시면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당대표의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지지율이 높았을 때의 눈동자와 네. 지지율이 낮게 나온 날의 눈동자가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도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날 이게 청계광장이었는데요. 정치 칼라가 분명하신 분이군요. 네, 파란색 피를 가진 작가들이다. 네. 확실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죠? 아트만두 작가에서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으로 그런 캐릭터도 있는데 네. 이거 예, 원고에 다 나와 있던데 이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이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이거 뭐예요? 무슨 장면이에요? 이건? 이게 김건희 씨가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빈소에서 어린 아이 미안하다라고 끌어안고 있는 사진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저기 보시면 카메라에 네. 눈동자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눈은 슬퍼하는 척 하고 있지만 눈동자가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공개 일정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정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는 네. 행태를 풍자한 사진입니다. 촬영 장소 비공개, 촬영일 시 비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써놨네. 네.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왕의 나라. 왕의 나라. 촬영장소 삼각지 로타리. 2022년 10월 30일. 눈동자가 굉장히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저것은 풍자한 건데요. 보통 사람이 술이 취하면 눈이 제대로 안 떠지죠. 술을 많이 먹으면 눈동자 위로 올라가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항상 이렇게 취해 있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풍자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손가락과 부채 보이시나요? 손가락과 부채의 모습이 저것이 무슨 부채를 의미할까요? 누가 저 부채를 들고 다니죠? 전공? 그렇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품인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색 기전은 내일까지 인사동에서 열립니다. 네. 이색 기전은 이색 휘전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립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두 전시회 다 오늘까지니까요.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물레동을 갔다 또 인사동으로 가주셔도 되고 인사동을 갔다가 물레동으로 가주시면 더욱더 작가님들이 힘내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때까지 운동을 하시고 또 작품을 많이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준 기자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박정 전 원장님 기다리고 계셔갖고 하신 말씀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네, 우리 그 이번 그 전국 집회에 많이 나와주신 시민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집회 때도 양쪽에 한 손씩 더 많이 붙잡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수 기자님, 청년들이 그 신지호 전 의원인가요? 그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된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성토를 했다고 그러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더 취재를 해서 다음에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 신지호 씨가 그 원래 그 뉴라이트의 대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반이 옛날에 뭐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했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다가 바뀌어왔고 말이지. 대한민국 건국이 48년도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얘기를 담당한다. 다음에 그것도 톡톡이에서 한번 다루신다고. 네, 톡톡이에서 한번 이제 청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실 거 많네요. 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심층 있는 취재.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럼요. 뭐 사실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방송국이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